스펠소를 뽑아주세요. 하이! 네, 이번에는 옆에 있는 원두를 사용할 거예요. 이라시아마세! 네, 땡겨주신. 그렇죠. 좋아, 좋아. 좋아요. 한번 더? 네. 괜찮은데, 비트? 네, 여러분 채팅. 네, 상당히 위험한 걸 보여주고 계시죠? 네, 그래요. 자, 추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네, 추출을 끝내고 얘를 저기다 부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스푼으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. 맛있겠다. 그리고 얘는 이 수동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을 한번 더. 꾹. 아, 요거 가격 궁금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6,000원입니다. 이게? 아, 그렇군요. 그쵸? 여러분, 컨셉. 여러분. 자, 이 위에. 자, 이만큼 부었어요. 초코 파우더 펑펑펑펑펑 뿌려주세요. 많이 뿌리셔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여러분, 요게 요즘에 핫한 비주얼인데 얘를 조금 더 크림을 부어서 넘쳐 흐르게끔. 그렇죠. 좋아요, 좋아요. 자, 여기다가 커피 가루를 좀 뿌려줄 거예요. 넉넉하게. 애초에 잔을 큰 걸 쓰지. 잔이 이런 좀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흘러 넘치게 드리는 거고, 요즘 핫한 더티스러운 이런 느낌이고. 요즘 더티가 핫한가요? 네, 좀 핫해요. 왜냐면 찰칵찰칵 올려서 올리는 그런 SNS 있죠? 별가래. 네, 자기의 감성을 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데. 자, 요게 스카치 사탕 아세요? 네, 알아요. 네, 알아요. 그 맛이 나실 거예요. 오, 진짜요? 네. 그럼 이 메뉴의 이름은 뭐예요? 저거는 스카치노라고 해요. 네, 맛있네요. 이게 말이죠, 바나나 우유랑 커피 우유랑 섞었어요. 근데 모래가 섞여요. 그게 그 커피 원두고, 초코가루는 약간 거들 뿐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알싸한 커피 맛이, 아, 내가 지금 카페인을 마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. 뭔지 알겠어요? 여러분 이거 그냥 직접 와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쌤, 혹시 그러면